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좀 몇 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인트로 준비한 걸 테스트하다 보니까 좀 늦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방에 와 계십니다. 뉴스도 오는 게 많죠. 미국 핵 공동 연습을 한다 그랬다가 그냥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참 이게 한미 간의 외교 문제인데요. 한심하고 심각합니다. 이 문제 저희가 프레임 뉴스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장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여론이 상당히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언론에서도 이 전장현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향이님, 이인숙님, 이선녀님, 숙길님, 최혜경님, 네, 춘몽님, 네, 또 좋은 아침입니다. 구근모님, 구근모님, 5.18 교육부 삭제 이 얘기 말씀하셨네요. 저도 깜빡했는데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개편하고 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을 없앴다고 합니다. 아, 이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약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원천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걸 교육부에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라. 올파 민주화 운동을 역사에서 삭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과거의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0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긍심 있는 국민의 역사입니다. 이걸 없애겠다 그럼. 이주호 장관, 그래서 안 친 거죠. 네. 장순희님, 네. 최은님, 네.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진실하게 살자. 예,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인숙님, 정신 나갔군. 장길종님, 네. 아, 그 외에도 우리 문효숙님, 네. 또 김태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라님,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 외에도 시간이 없어갖고, 우리 저, 종편 시험 방송 계시는 저널이 미디어 들으신 분들 나중에 우리 저 장 PD께서 좀 시의적절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장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가 그 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송에 그 지하철에서 전장현 시위하는데 진압하는 장면 그리고 차마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장면들이 한 그 동영상 찍으신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했는데 이 영상부터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 거지 새끼들아! 개새끼야! 그만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왜 이 혼자서들? 이 사람 빼! 나 앞에 가고!
화면 하고. 방금 지하철 하신다고 듣습니다. 방금 지하철 하신다고 듣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 제보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요,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제보하실 분들은 전화를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방송에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은 저기 그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서 신자유연대라는 사람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시민분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진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 장애인들의 이러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인가요?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하철에 탔을 때 5분을 넘으면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장현이라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걸 수용하고요. 시계까지 가져가서 5분 안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1분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각 역사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배치하고요. 심지어 큰 위험이 없는데도 무정차 시켜버리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무정차 시켜버리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미를 봤는지 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압박과 압력을 가하면서 정권의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다릅니다. 정치인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분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 0.8%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찰해야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이들이 마음대로 지하철 타게 해달라는데. 물론 저러한 시위 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뉴스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하는 장면을 여러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힘과 무력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하고 만나서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서 지하철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에 설치하겠다. 오세훈 시장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시장 아닙니까? 지난번 이태원 참사 압사 때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말이죠. 서울시장이 만나야죠. 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있는 부분을 안 만납니까?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예,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시민들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껴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프레임 뉴스. 오늘부터 저희들이 프레임 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 그 전에 프로그램 진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명쾌하고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더탐사의 주거침입 기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왜 기각됐는지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왜 이재명을 대장동이 아닌 성남FC로 했느냐. 이 까닭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올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윤석열이 지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어떠한 파장이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의겸 의원이 출연합니다. 김의겸 의원 출연해서요.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이죠. 김의겸 출연해서 지금 각종 정치 현안, 중대선거구제 문제, 그리고 임시총회 문제, 또 국조특위 연장 문제,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특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엎어치기 뒤치기 그냥 지금 막 대단히 활약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김의겸 의원 출연하시면 많은 응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드립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지금 임세은 남태호 임세은의 상을 드립니다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한 6명의 후보들이 지금 소개될 겁니다. 그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그중에 한 사람만 대상으로 선출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그 후보자 명단을 쫙 올려놨는데요. 뭐 김은혜, 또 김건희 씨, 뭐 여러 명, 홍준표,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쫙 명단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팅방에다 아,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임세훈, 남태우 두 분의 그 후보자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후보를 대상을 선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레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레임 뉴스라고 저희가 잡았냐면요, 대선 때도 그랬고 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언론과 각종 언론이 이 프레임을 더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민주당에서 좀 개혁정 하려고 하면 역풍 분다. 이것도 프레임이거든요. 역풍 불기뇨. 순풍이 불죠. 국민이 지지를 받죠. 이 민주당 계속해서 역풍, 뭐 중도가 탈락한다. 이런 프레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짜뉴스 팩트체크로 해서 제가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을 벗긴다라고 한 제가 15번 정도 연재를 한 것 같은데 아예 좀 우리가 우아하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프레임 뉴스. 첫 번째 프레임 뉴스는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할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노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바로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또 아닙니다.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또 뒤집었습니다. 자, 누가 옳습니까? 진실게임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또 진실게임이. 그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게임에 항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연습, 공동실행은요. 핵 보유국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핵이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잖아요. 플루토늄 추출에 있어서 그것을 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을 미국과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동연습을 하고 공동실행을 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님. 이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관계자들이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실행과 공동연습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입니까? 이게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게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이것을 수습하기에 바쁘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간의 갈등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이죠. 공동실행 연습하기로 했다.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노! 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누구랑 그러면은 공동 실행과 공동 연습을 할 것입니까? 핵이 없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미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외국에 UN에서도 문제가 되고 NPT도 탈퇴해야 되고 일본이 또 그럼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한반도가 핵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되게 됩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을 통해서 미국이 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핵을 용인하고 핵 보유를 한다. 과거에 79년도에 박정희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한미관계, 그 당시 카터 행정부에는 완전히 억울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뉴스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다. 아, 저는 이 발언을 보고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요량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오면서 건설 경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엄청납니다.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집값도, 집도 팔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희룡 장관 아저씨,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문제는 항상 국가가 개입했습니다. 한번 좀 뒤져보십시오. 건설교통부 장관이면 그 밑에 관리들 시켜갖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항상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어느 정권도 다 노태우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국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했습니다. 국가에서 개입해서요. 이 거짓말하고 있지, 거짓말. 예? 이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자기네가 문제가 된 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 국민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다. 허무 맹랑한 거짓말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지 마십시오. 예? 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배려를 하지 않죠, 아예.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고 또 부동산 규제죠. 강남 3구, 용산 제외 전부 없앤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이번 삭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부자들은 박수를 치죠. 그러나 취약계층들은 이 주거복지가 축소됩니다. 여러분 의식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 이 사는 문제를 국가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그래 시장에서 나 몰라라. 그럼 아니 부동산 시장에 나 몰라라 해버리면 누가 득봅니까? 다 주택자. 돈 있는 사람들.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세금 또 대출 규제 완화하고 세금 깎아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장입니까? 그게 공정한 시장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버스값, 지하철, 전기요금, 가스로 인상합니다. 이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는요. 이것은 물가 인상으로 바로 반영됩니다. 상품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민생과 사회적 약자라는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까? 이 거짓말 아닙니까? 가짜 프레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의 프레임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